도자기를 직접 빚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대조영 최수종 씨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게릴라 데이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계인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날들어 멋있다. 날들어 멋있다. 꿈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릴라 데이트.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전 국민과 늘 함께 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전성기 이계인 씨입니다. 내가 초대돼도 이게 괜찮은 자리야.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게릴라 데이트 탑스타의 평균 연령을 쫙 올려주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이리 봐봐. 우와, 대단한데요? 여고생, 여대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예. 아유,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디가 이렇게 매력적인 실제로 보니까? 네, 아, 진짜 실제로 더 젊어 보이세요. 오빠 같아요, 진짜. 오빠! 고마워. 젊게 사는 이계인 씨, 에너지가 넘치는 분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막 옆에서들 반복해 대주시니까 기분 좋네. 진짜 요즘 그 본업인 연기 플러스 광고 플러스 각종 예능 프로 최고의 전성기, 이런 기사 실감하십니까? 아니, 근데 실감은 좀 하는데, 그 우리 공개됐지만은 총 재산이 김생민의 반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소탈하고. 이 프로가 사는 게 자네 때문에 사는 것 같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겸손해. 그러니까요. 아니, 청바지 하나 줄까, 내가? 아니, 그러나 청바지 하나 줄래. 아니, 멋있어요. 야, 멋있죠? 멋있어요. 네. 자, 일로 와요. 날더러 멋있다. 아, 목소리. 날더러 멋있다. 날더러 멋있다. 아니, 시작! 못하겠어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성대모사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일로 와. 자, 좋아요. 일로 오세요. 자, 한번 아무거나 짧게. 야, 왜 그래? 야, 너야말로 왜 그러냐? 야, 뭐, 신기한 시간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네? 데뷔 이후에 생애 첫 팬미팅을 가졌습니다. 표현 불가능한 감동이 넘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 눈물,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나이가 들어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거지. 안녕하세요. 10년 전. 아니, 어르신네하고 한번 사진 찍어줘요. 안녕하세요. 동갑 같은데. 오빠, 동갑이세요? 나 5년 전. 진짜요? 진짜로 두 분이 아니, 동갑입니다. 저하고 찍어줘요. 찍어드리는데. 정말 젊어 보이시죠? 저는 동갑이시구나. 잠깐만, 야, 동갑이십니다. 동갑. 동년생이세요? 그러면 현재 용띠인데 이런 거는 뭘 까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네? 호적은 55년생. 아, 5년생 나하고 동갑이신데 호적이 55년생으로 돼 있대요. 3살 동생이네. 와. 네, 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나이 보세요. 520516이죠. 네, 감사합니다. 김택민 씨. 예. 김택민 씨. 예. 야, 호떡이 이게 20년보다 많이 변했죠? 야. 잘생겼네, 호떡이. 얼른 빨리 집어줘, 빨리. 오늘 네, 제가 살려고 했는데, 아, 먼저 돈을 내시더라고요. 아, 호떡감을. 선생님이 호떡을 만 원어치를 사셨습니다. 나는 생민이가 아닙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선배님. 나하고 나오니까 좋지. 예, 너무. 아니, 이런 건, 아, 그 추억에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 거야. 호떡만큼 게릴라 데이트도 흥미진진합니다. 한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 진짜요? 아, 진짜로. 72년 탤런트 공채 5기. 오케이. 예. 올해로 연기 생활 35년째입니다. 오케이. 이야. 30년? 1년 깎고 왜? 아, 36년. 그 당시에 꽃미남이셨습니까? 아, 이 얼굴이 그때 아무리 그 세상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야. 30년 전에 이계인 씨입니다. 무슨 대 600kg시냐? 진지한 연기자였죠? 누구셨죠?
내가 버린 여자. 맞아요? 오케이. 가시를 삼킨 장미. 오케이. 이거 제목들이 참, 이거 참 독합니다. 정말 복사기 되시죠? 영화 제목 얘기해볼까? 뭐예요? 먹다 버린 능금. 먹다 버린 능금. 그러니까 75년도 정도로 돌아갈게요. 77년도나. 그때 좀 마음에 담아뒀던 동료 여배우, 여자 연예인이 있으셨습니다. 자, 원미경 양, 유지인 양, 이영옥 양, 이미수. 그 옆에 서 있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출세한 거야, 그거는. 겸손하시죠? 그 옆에서 딱. 나한테 거의 따구들 다 맞아봤을걸? 왜냐면 결정적이었던 패니까. 흉악, 아니, 아니. 흉악범, 흉악범.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나는 이제 알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런 어떤 열광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좀 약간 슬픈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야. 어? 아, 뭐 더 열심히 해서 뭐 이거는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일이 하여간 오늘로 마지막이 되는 거 아닌가. 아, 절대 아닌가. 꿈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끝났습니다. 예. 후떡 싸가. 후떡 싸가. 감사합니다. 섬세한 손길로 도자기를 빚고 있는 대조영 최수종 씨. 극중 남성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섬세한 취미를 갖게 된 최수종 씨의 공방에 찾아가 봤는데요. 예인이 된 최수종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수종 씨, 뭐 하시는 거예요? 글쎄, 뭐 자기를 사발도 만들고. 예. 우리가 저의 수준은 일상생활에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도자기는 왜 만들까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 비는 시간에. 그래서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 대조영 촬영장에서 최수종 씨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벌레도 빼주고요. 버리시네요. 눈도 작은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무슨 향수를 뿌리고 된 게 없는데. 진지하게 연기도 하고. 귀엽게 애교도 부리죠. 다른 배우들이 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팔방미남 최수종 씨. 너 먹어. 최근에 극중 분위기에 맞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더욱 살을 많이 뺐다고 하는데요. 드시는 음식이 그럼? 뭐 과일, 채소. 채소. 네, 뭐 그렇게 먹어. 탄수화물은 좀 안 먹고요. 안 먹고. 네.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짜로요? 네, 집에서. 아닐 것 같은데. 못 깨질 텐데. 안에 다 들어. 다이어트에 이어 도자기 빚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좀 뻑뻑하다는 느낌. 예, 영화의 한 장면도 따라가는데 어때요? 비슷한가요? 본인이 직접 재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왔습니다. 부어서 가면서 딱 확 빼면은 바삭바삭하게 부어진다 그러던데. 3초만 세면요.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습니다. 남들은 다 뭐 정성과 마음과. 예. 정성을 담아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예. 고기 구워먹는 생각 안 나요? 네, 이렇게 도자기에 푹 빠진 최수정 씨는 얼마 전 도자기